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죠? 예. 네.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그렇죠. 갑순이도 다른 데 시집 가고, 갑돌이도, 예. 네.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못 했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둘 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왜 자기들의 그, 소원을 못 이뤘을까? 그렇게 서로 결혼하고 싶어 했고, 또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왜 결국 달 보고, 둘 다 달 보고 울었어? 달 보고 누구 생각하며 울었게? 갑순이는 갑돌이, 갑돌이는 갑순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서로 사랑했는데. 원인이 뭐냐면요. 예요. 예? 그렇죠. 안 그런 척 했어. 아니, 사랑하면서 사랑 안 하는 척 했어. 그건 왜 그래요? 갑돌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 그렇죠. 응? 응? 여자 쪽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기가 좀 힘들어. 그렇죠. 자, 근데 둘 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척 했더래요. 여러분, 뉴스타트도 여러분 그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참 아무리 강의를 들어봐도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은데 우리 방금 우리 정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올인을 해야 돼. 올인. 선택. 그렇죠. 어떤 선택? 적극적인 선택. 그 선택은 무엇으로 나타나야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막, 그, 자. 뭐뿐이었다? 마음뿐이래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분은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참 깊이 새겨야 돼요. 마음에는 있대요, 마음. 근데 마음뿐이래. 뭐를 안 해? 선택을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않는 거야. 스트레칭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칭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야, 스트레칭이 좋구나. 아무리 좋구나 해봐야 실제로 뭐예요? 시간을 할애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 좋은 것만 알아.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 자, 그래서 저는, 저도 아마 뉴 스타트를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편이었냐면 지가 나를 좋아하면 지가 먼저 나서야지 이런 편이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확실한 선택, 적극적인 행동, all in 이거를 한참 강의하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참가자로 왔다니까요. 참가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의사가 환자를 꼬신 거지. 네, 그냥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공인처럼 돼버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됐어. 네.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야, 이상우 박사가 자기 세미나에 온 환자를 꼬셨대. 이렇게 되면 아주 고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그냥, 막, 단숨에 이거 해쳐야지, 이게 질질 거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애매모호하게 나가다가는, 내 자존심, 나 공인으로서의 이상구 박사라는 그 자존심,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랬다가는 될 일도 뭐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왔는데, 참가자로 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주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맞추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하는데, 저게 딱 앉았는데, 다른데 눈에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데 눈을 돌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파 꽂혔어.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19년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저보고 날강도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 차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야 이래가지고 이제 아차 잠 못하면. 이 소문도 아주 고약하게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그러나, 이건 어떻게, 행동에 옮길 수밖에, 마음뿐이면 이거 뭐 안 되는 일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신분이 어떤지를 아무것도 몰라. 하다 내가 찾던 여자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강의를 다 듣는데 박수를 제일 잘 치는 거야. 야, 뉴스타트를 확실히 알아듣고 감동받고 박수 치고 반응이 제일 확실한 참가자였어. 야, 그게 또 마음에 들어.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뉴스타트 별로 취미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런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래서, 나이는 조금 들었는데, 이게, 이혼녀 아니면 미혼녀라야 돼. 그렇죠? 그거를 또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이거. 그래도 처음 와서, 이제 그때 우리 상환이 엄마가 상환이를 데려고 온 거예요. 그 상환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뉴 스타트 동기야.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참가자로 왔을 때는, 참가자로 왔을 때는 뭐, 어떻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하고 탁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책을 사가지고 책을 가지고 누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 사람이야. 박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인해주고 다시는 못 볼 사람. 그래서 책을 주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네 번밖에 안 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또 왔어요, 제가. 또 왔는데, 봉사자로 온 거야. 봉사자로 왔다면, 지금,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없다는 얘기야. 애 있고, 뭐, 남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또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제가 잘 돌아갔거든요. 와, 이거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식사 시간이라도 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말을 좀 붙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밥을 떠가지고 이현숙 봉사자가 어디 앉았는지 찾아보고 그 이현숙 봉사자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그 식당에 테이블이 둥근 테이블인데 8명씩인가 앉아서 그때는 한번 세미나 하면 150명, 200명 이렇게 모였어. 그래서 아주 큰 장소였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본부장이 저를 제 방에 찾아왔어요. 박사님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현숙 봉사자를 귀가 조치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참가자가 많으니까 봉사자들도 한 20명, 25명 이렇게 돼서, 봉사자들도. 그래서, 이 봉사자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지금, 봉사자들이 이게 잘, 뭐,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박사님. 모든 여성 봉사자들이 이현숙 봉사자를 빨리 집에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제가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꼬시려고 꼬리를 치고 있더래. 그래서 야 뭐라 그랬게? 야 꼬리는 내가 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열심히 꼬리를 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현숙 봉사자가 앉은 테이블만 찾아다니면서 앉으니까 다른 여자 봉사자들은 뭐라 그래? 이현숙 봉사자가 박사님 꼬시라고 그랬다. 여자들은 나빠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자들 잘 구슬러 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해줘. 도와줘. 그랬더니 그 본부장이 확 놀래가지고 아 이거 아주 시작부터 아주 고약하게 분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막 그러니까 박사님이 여자를 꼬실 리가 없고 이제 이현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꼬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속전 속결해보고 안 되면 관두고 되면 좋고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 민기적거리다가는 이거는 뭐예요? 죽도 밥도 정말 갑돌이 갑순이 짱 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냥 예 네, 한번은. 예, 잠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은 이제 드디어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화가 됐어. 그래서, 지난번에 참가자로 오셨는데, 무슨 문제로 오셨냐고, 그때는 대화할 시간이, 그거 뭐 150명씩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개인 면담을 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특별히, 개인 상담을 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줘서, 몇 시, 점심 끝나고, 오후 2시 반에,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자고. 그랬더니, 2시 반에 기다려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원을 시켜서 그 이현숙 봉사자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탁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 제발 이혼했기를 바라서. 아,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래서 자기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막 좋아서 죽겠더라고. 제가 막, 상대방은 막,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됐다고 그래서 이제, 예, 그냥, 소위 요즘 젊은이 쓰는 말로, 대쉬! 하여튼, 대쉬 하자. 대쉬는 뭐예요? 돌진입니다, 돌진. 돌진하자. 되면 되고, 뭐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다 같이, 산으로 산책 갈 때, 이제, 제가 따라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얘기를 했죠.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당황스럽겠지만은 저는 꽂혔다고 얘기했죠.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은 결정됐으니까 언제든지 준비되면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언제까지든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다 그랬더니 아,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저도 질질 끄는 성질이 아니래요. 기다리실 필요 없대. 와, 진짜 그야말로 속전속결.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말이 나면 또 막 하니까 빨리 속전속결. 그러면 이 프로그램 끝나고 가서 뭐예요? 우리, 혼인신고 하자. 이 새들 봐. 새뿔은 뭐예요? 당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질질 자꾸 연기하고 끌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강의한 대로 실천해서 성공한 거예요. 예. 예. 안 그런 척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과학자들도 뉴 스타트, 그 유전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조건 반사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유전자 꺼지고 엔돌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웃자. 그래서 하하하하하면 여러분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은 이제 다 그 조건 반사 반사 그 회로라 그래요. 회로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별로 안 웃어도 하하하하 웃는다. 내가 운동하기 싫어도 자 지금부터 운동하자. 심호흡하자. 이렇게 해서 별로 하기 싫어 그런데도 해야 돼. 심호흡 한 다섯 번만 해보세요. 하면 그냥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고 그러면서 자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 반사적으로 T세포 안에 꺼졌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켜지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이 우리 큰 딸이 이제 그 우리 애들이 참 불행하게 돼 버렸어요. 왜?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고, 이러니까 그 애들 엄마는 이 뉴 스타트 생활이 적응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또 제가 미국 사람들만 모여서 뉴 스타트 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산 속에 있는 그 공동체에 제가 가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적응이 돼야지.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 애 엄마는 적응을 아직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공중에 붕 뜬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국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도 믿지. 아빠 때문이니까. 그런데 또 엄마도 뭐예요?
미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려.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도 믿고, 물론 아빠가 믿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들을 떠나버린 엄마도 미워.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약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좀.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에는 마약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누가 의사다? 창조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의사다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누가 열받았게요? 사단이.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랬고, 우리 딸도 그렇고 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그러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냐. 이렇게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하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할 수 없이 병 걸려. 무슨 병에 걸렸냐면, 부정맥에 걸렸어. 심장이 툭, 툭, 이렇게 툭, 툭 뛰다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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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고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면 어떻게 돼? 안 뛰면 갑자기 숨이 가빠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제가 맥박을 딱, 제 맥박을 짚어보니까, 제가 내과 의사니까 뻔하잖아요. 이런 부정맥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즉시 어디로 가서 입원해야 돼? 즉시 중환자실에 가서 입원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 모니터 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병 걸린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가서 뭐 해요? 근데 이 심장의 박동,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게 생체 전자파.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라는 걸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생체, 뇌파로부터 나온 생체 전자파가 심장에 가면 심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베타파, 감마파 이러면 심장이 바로 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야 돼. 내 마음이 알파파로 편안하다. 이렇게 될 때, 심장은 규칙적으로 팍 뛰게 돼. 그 내 마음 속이 너무 걱정스럽고 두렵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 딸이 어떻게 될까? 예? 이렇게 되니까, 심장이. 그러니까, 그러나, 내 심장이 뛰고 안 뛰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 심장을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뛰도록 해주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지금 악령들이, 잡신들이 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심장, 이 뇌파가 막 베타파카마파 막 이렇게 되니까 심장이 정신없이 바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뛰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걸 제가 딱 믿었어. 그래서 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심장이 안 되면, 숨 차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면 뭐예요? 그 심장이, 심장을 강제로 정상적으로 뛰도록, 뭐라 해야 돼?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강제로 뛰게 하도록 전기 충격 팍팍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하라는 그런, 그거 제가 의사니까 뻔하게 알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와이에서, 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할 때는, 바닷물을 푹 들어가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육지가 까마득하게 보이는 대로. 거기에 이제 물에 들어 누워. 아무도 없어, 주위에. 파란 하늘, 그 하와이의 그 멋진 뭉게 구름, 예. 그래서, 그 물에 넣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딸은 내 딸이 아닙니다. 당신 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아들도 당신한테. 당신 손에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너무 해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내 심장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수영해서 육지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한 시간 반 네, 시간 지나. 그래서 바다에서 탁 나오면 어떻게? 심장이 척척척척 잘 뛰어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딸 생각, 아들 생각하면 뭐 또 이게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뭐예요? 싸움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누구 쪽을 선택해? 네,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이야. 교회에 나가는 종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교인이 되라, 이건 아니에요. 교인이 되려면 무슨 교인이 돼? 생명 교인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아시겠죠? 와,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정맥 싹 없어져 버렸어. 저는 뭐 확실히 알아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기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뭐 제 무수한 환자들도 봤고 제 자신부터도 와 역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거는 뭐 우리 의사가 약으로는 고칠 수 없어. 절대. 끝까지 가면 페이스메이커 달아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로 이게 하나 붙이고 배터리 넣고 촥촥 전기 신호. 그럼 여기는 가슴 속으로 뭐가 들어가? 전선으로 심장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선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험한 부정맥을 치유받은 사람.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죠. 예.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제 하와이에서 호텔 방에서 이제 자는 거야. 잠은 걱정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걱정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이 조금 들었다 싶으면 깜짝 놀라서 또 깨요 밤에. 또 아들 생각, 또 딸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냥 누워서 걱정을 계속하면 밤 꼬박 새버려.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분연히 일어나서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라. 그 노래 한 다섯 번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밤중에 새벽 2시에 호텔 방에서. 미쳤어, 안 미쳤어? 그렇게 하면요, 잡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왜? 잡신들에게 나를 절대로 맡기지를 않는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왜? 하나님이 내보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보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보다는 뭐예요? 더 사랑하시고 나는 지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해결하실 방법이 있다를 믿어야 돼. 그거를 믿는다는 뭐예요?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맨날 이러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는 그 뭐예요? 웃음과 노래와, 그렇죠. 기도와, 이걸로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정말 맹렬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걱정,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를 뿌리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막아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에 어떻게 질질질질 끌려가요. 밤새도록.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 태도를 확실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기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김정은이도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웃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뉴스타트에서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 있어. 왜 안 해요? 하면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인정을 하면서도 안 한다면 그거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돼요? 패배를 선택하는 거죠.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알면서도 안 해. 근데 그러면 왜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쑥스럽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노래 불러면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쑥스러워요. 내가 나한테 쑥스럽다니까. 그 쑥을 극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쑥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쑥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내 자존심이야. 내가 여러분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다니까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게 자존심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쑥쑥이 많은 아이였어. 그 자란 환경이 이제 그랬고, 아주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자랐고, 또, 이제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만주에 그때 일본에서 만주를 점령하고, 그게 이제 일본이 한국을 먹고 무슨 대학을 세웠어요?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죠. 서울대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주를 먹고 신경제국대학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 일본은 나라를 점령하면 그렇게 대학을 탁 세웠죠. 이제 그 학교 출신이야. 이제 장학생으로 가서 이제 엘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 저는 43년생이죠. 제가 이제 두 살 조금 지났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어떻게 항복한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의 새끼들 뭐요? 다 죽여라. 그 당시에는 저도 일본 사람이었어. 국적이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다니까. 그 저는 일본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서 일본 이름도 있었고. 그때는 여러분, 저도 일본 말을 잘했대.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그때는 전시니까, 전쟁 때니까,
비행기들, 폭격기들이 와서 폭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소리만 나면 다 무서워하는 거야. 비행기 떴다. 그 비행기가 일본 말로 히코키입니다. 히코키. 히코키, 히코키. 그러면 막 숨 막고 막 이랬다고.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리고 이 뭐 일본 말을 그 어릴 때 썼기 때문에 일본 방송을 들으면 못 알아듣는데도 꼭 알아듣는 말 같아.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일본 말은 지금부터 배워도 아주 금방 배울 것 같은 그런 이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한테 이제 맞아 죽을까봐 일본 정부가 이제 급히 이제 기차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후송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을. 근데 거기도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그 기차에 타고 이제 그게 요 지금으로는 장춘이라는 도시예요. 장춘에서 쭉 해서 기나긴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때 소련이 가리늄께 참전을 해가지고 예. 일본 군대가 움직인다고 해서 막 그걸 막 기총소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열차 칸에 탔던 사람이 한 거의 100명이 탔다면 50명, 60명이 다 죽은 거야. 총탄이 들어와서 여러분 배가 터지고 팔이 날아가고 그 와중에 어린 상구가 있었어. 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이제 만주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주 건강했는데 그 한 일주일 여행 그 정말 지옥 같은 여행이 끝나고 부산에 도달했을 때는 상구가 어떻게 됐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밥 먹으면 토하고 소화가 안 돼요. 모든 몸의 기능이 뭐예요?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왜 그래요? 유전자 다 꺼졌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의사도 없어서 부산에. 그래서 이제 한 의사한테 데려가니까 한 의사한테 침 맞아야 된다고. 그 아이한테 침을 꽂아대니 아이가 또 기겁을 하죠. 유전자 더 꺼지지. 그래서 이제 침 맞아도 안 낫는다고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럼 침이 안 되면 뜸을 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세상에 그 꼬맹이 두 살 반, 세 살밖에 안 됐네. 이렇게 배꼽에 뭐 해가지고 또 불을 갖다 붙이고 막. 아니, 걔가 막. 그래서 완전히 유전자가 꺼졌어. 그래서 멜라토닌도 안 나오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5살, 6살, 이때, 잠을 참 못 잤어요. 밤에, 예, 잠을 자려면 항상 100부터 1까지 거꾸로 해야 돼. 99, 98, 97. 그러다가 자야 돼. 아시겠죠? 안 그러면 막, 복잡한, 막 무서운 생각이 막 들고, 막, 예. 이런 아이였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바이러스 뭐 백일해 뭐 다 걸려서 맨날 아픈 거야. 그다음에 겁이 많아져가지고 뭐든지 다 두려워. 아,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침에 출석 부르는 대답하는 것도 겁나. 다른 애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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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목소리 안 나와. 이상구 어딨냐? 대답을 크게 해야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참 제가 어릴 때 고민 많았어요. 내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거야. 네. 그리고 웃을 줄은 몰라. 왜 맨날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봐야 애들이 상구라는 애는 왔는지 안 왔는지 상관도 안 해. 왜? 구석에 가봐. 앉아 있으니까. 자기 책상에 가.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뭐예요? 꼬다 놓은 어리자루야. 그런 아이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고 하면 중2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고 그 이름 임상욱 선생님이에요. 임상욱 선생님. 그분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래서 임상욱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아, 그때 그 오신 날 해필이면 우리 어머님의 여동생, 그러니까 우리, 저한테는 이모죠. 어? 그 이모가 와 있었는데, 우리 임 선생님이 이모한테 뿅 간 거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왜 그런지 상구한테 그렇게 잘해 주실 수가 없어. 응. 그러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잘해 줘. 참 이상하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반장 부반장을 투표해서 선출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투표는 너희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하는 대로 뽑아라.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의 직권으로 내가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임명하겠다. 그래서 저 뒤에서 아니 부반장은 본래 한 명이라도 있으나 만화한 건데 뭘 부반장이 두 명이나 있을 필요? 오늘 선생님 좀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그래 가지고 이제 반장 부반장 한 사람씩 이제 선출을 했다고 투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 제2부반장을 내가 임명하겠다. 그저 애들도 제2부반장. 담임 선생님.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냥. 우와.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전마가 무슨 부반장을 하냐.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한 사람씩 소감 발표를 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이 나가서, 아, 저는 뭐 열심히 여러분들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부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 차례야. 근데 다리가 후들룩. 애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뭐라 그랬게? 저는 뭐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배꼽을 잡고 내가 와. 근데 뭐 어떻게 해?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가 됐어? 똥돼 버렸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기가 꽉 막히는지. 예.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잠깐 들러. 그래가지고 이제 방과 후에 교무실로 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고백을 해요, 저한테. 나는 너를 좀 길을 살리고, 그래서 씩씩하고, 앞으로도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너를 임명, 부반장으로 임명했는데, 네가 못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탁 씩씩하게 부반장이 돼가지고 씩씩하게 해서 기가 살아가지고 애가 변했으면 아마 우리 이모님하고 잘 됐을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근데 저한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상구야. 걱정이다. 그 너는 걱정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되겠지. 예. 네. 그래서 너를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 것이 오늘 부반장으로 임명한 거다. 근데 내 시도는 지금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해보라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도, 제 혼자 생각에도 뭐예요? 내가 변하기는 뭐예요? 변해야 돼요, 안 돼요? 변해야 돼. 그래서 제 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무조건 걸어 댕겼으니까,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쫙, 걸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변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 근데 집에 다 와갔는데, 아무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갔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단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하자. 왜?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수업 도중에 재미있는 우스개, 우스운 얘기를 해도 난 웃을 줄 몰라. 다른 애들 뭐요? 배꼽을 잡고 막 웃는데 그걸 보면 난 부러워 죽겠어. 나도 저렇게 같이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제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암 환자가 웃으면 그거는 이깁니다. 암 걸렸는데 뭐 웃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암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오늘부터 일단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웃도록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자. 그거를 딱 하나 건졌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내일도 미루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탁 놓고 책상에 거울,
옛날에 그 알루미늄 거울 요런 동그란 거울 싸구려 아주 싸구려 거울 그거 딱 놓고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니까 참 무표정 그야말로 무표정 아무 표정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지금부터 시작 아무리 나는 힘껏 웃는다고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한대 거울에 나타난 내 얼굴은 찌그러진 얼굴이지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 나는 웃을 때 이렇게 보여. 정말 웃는 얼굴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막 힘껏 진짜로 힘껏 거울 들여다보게 하니까 어떤 놈이 이래 방에 아무도 없어 우리 집 뭐 그때 방 두 칸밖에 없는 집인데 이상하다 창문도 일부러 쑥스러워서 다 닫아놓고 창밖에 봐도 아무도 없고 아니 누가 보고 나를 비웃었냐 말이에요 분명히 그 비웃는 소리가 뭐예요 들렸어 내 귀에 와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아직 하니까 또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 여기서 나.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누구요? 잡신이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러나 그때 제가 번쩍하고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아하, 나라는 상구라는 한 인간이 하나가 아니구나. 내 속에 두 다른 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어린 중2밖에 안 되는 상구 깨달았어요,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왜? 나는 웃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상구. 오늘 새로 생긴 상구야. 그 새로 생긴 상구가 있고, 근데 실제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구는 내가 변하는 것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변할 수 없도록. 지금, 이러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느 상구를 선택해야 돼? 웃는 상구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나를 비웃는,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상구를 내가, 응? 나하고 싸울 거야. 이래서, 여러분, 그것이 뉴 스타트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나는 변하고 싶다는 이상구 편이 될 거야. 선택했어. 그래서 이제 각오하고 이 새끼 또 비웃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더 큰 소리로 그 제가 어떻게?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오기가 나가지고. 시끄러 새끼. 막 짓밟았어. 막. 이 새끼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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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꿀렸다니까. 거기서 이상구의 변화가 시작된 거야. 아시겠죠? 네. 중요한 순간이었어.
그래서 막 행동으로 했답니다. 너 이제 무슨 시끄러. 닥쳐. 그래서 그거를 한 3일 하고 나니까 이 자식이 이제는 안 비웃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가니까 애들 자식 얼굴이 좀 달라졌다고 그러.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봐도 표정이 조금 생겼어.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하니까 얼굴이 달라져. 달라질수록 학교 가니까 애들이 그거를 변화를 보고, 자식이 얼굴이 밝아졌어? 변했어? 와, 내가 변하고 있구나. 좋았어. 그래서, 또 웃고. 그래서 이제 표정으로 웃는 연습은 충분하다. 한 열흘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표정은 됐고, 이제는 소리를 아직도 못 내는 거예요. 웃는 소리를. 그래서 이제, 참으로 또 거울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새끼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소리를 내도 아무 조용해.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애들이 웃어 삼구 이 새끼가 웃어. 와 됐다. 그래 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됐어. 그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제가 중대한 결심을 했어. 내가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할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들 모두보다 뭐예요? 제일 웃음소리가 큰 사람이 될 거야. 결심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면 우리 외갓집 과수원 가니까 과수원 한가운데 탁 서면 그때 과수원 그 땅이 참 이뻤어요. 바다가 저쪽에 보이고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과수원 그 사과밭인데 경사가 쫙 서서 그래서 이제 쫙 서서 거기서 소리를 한번 질러봤어. 처음으로 야호 하니까 산울림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와 하하하하 웃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음악 시간에는 한 학기에 노래를 한 서너 개씩 배워요. 그렇죠? 배워가지고 이제 시험 칠 때는 어떻게 나가서 한곡 불러야 돼. 그런 음악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는 점수가 수, 우, 미, 양, 가였어. 양은 이제 턱걸이, 가는 뭐예요? 낙제. 저는 음악은 전부 다 양이야. 노래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래를 속 시원하게 부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곡집을 사가지고 연습을 했어. 그때 제일 많이 연습한 노래가 동산 위에 올라라는 노래 있습니다. 내 노는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이 노래 있잖아요. 산천의구란 말 예시 내 허사롭고 이거 자꾸 연습하니까 이거 꽤 잘해 이 자식이 이 노래를 그 자신감도 붙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스개를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와르르 웃었는데 제가 키가 제일 크니까 제일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제일 뒷줄에서 어느 뭐 자식이 우와! 그다음에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상구. 상구다. 제 목표를 이루었어.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됐다. 그러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그 후로 제가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활발해지고, 예, 친구도 이제 사귈 수 있고, 예.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중2 때 그때 그 일어난 쑥을 극복하자. 쑥스러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래서 운동도 착 이제 스트레칭,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스트레칭하고 뭐. 근데 이제 제가 스트레칭 하니까 우리 그 당시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뭐 미국은 초등학교 8학년까지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 되던 우리 딸들이 아빠 스트레칭 좀 하지 말래. 왜? 사람들이 쳐다본대. 자기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아빠가 하니까 자기들이 쑥스러워. 그래서, 아, 이 쑥이란 것은 내가 쑥스러워야 되는데, 내 주위 애들도 뭐요? 같이 나 때문에 쑥스러워 하는구나. 를 또 깨달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을 수가 있어. 뭘 그런 걸 해. 그러나, 저는,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남의 간섭을 옛날보다 훨씬 덜 해요. 옛날에는 뭐, 괜히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옷을 저 따위로 입고 다니고, 쓸데없는 참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막 타고 다니기 막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걸 타고 이제 반드시,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이 12시간 막 이런데, 그럼 반드시 뭐야, 한두 차례는 스트레칭 해줘야 돼. 그 이제 스트레칭 하면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요, 꼭 그 한국 사람 그 승객들이 이제 제가 스트레칭 할 때는 공간이 충분해야 되니까 맨 뒤 칸에 뒤에 가면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그 이제 화장실 그 공간에 이제 거기에 사람도 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막, 하면 꼭 방금 소변 보고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래로 훑어봐요. 훑어보고, 그 다음에 지 자리로 돌아가면 꼭 옆 사람 쿡쿡 찔러가지고 저 미친놈 한번 보라고. 그래.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훨씬 줄어졌어. 그래서 이게 쑥스러워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안 돼. 쑥을 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네. 드디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청산유수처럼 구라를 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옛날에 말을 못해도 그래서 선택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밀어붙이면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여자분들 나는 얌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짤막한 얘기만 하나 하고 끝내죠. 자, 어떤 빌라에 불이 났어. 5층짜리 빌라에. 근데 4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아. 근데 젊은 여자가 다 대피했는데 딱 보니까 4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문 나오고 막 지금 난리 치고 있어. 그래서 소방서에서 와서 밑에 거물을 치고 이제 다 지금 골든 타임 지금 뛰어서 구조 받을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몇 분 안 남았어. 한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소방관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다. 5분 후면 이제 뛰어내릴 수도 없게 되니까 빨리 좀 뛰어내리라고 해.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다는 거예요. 숙소로 반츠만 입고. 그 소방관이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소방관이 다 어떻게 여자를 뛰어내리게 할까? 그러다가 영감이 번쩍 떠오른 거야. 소방관이 전화했다. 지금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래서 반주도 타 안 타. 반주가 타면 이건 큰일이야. 그래서 반주 타면 더 창피할까 봐 그 여자가 뛰었답니다. 아시겠어? 네. 반주 타기 전에 여러분 뛰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라고요. 탁 해보면 그래서 일단 노래부터 하고 예. 그래서 하면요. 아까 그 정낙산 씨도 그러잖아요. 그 우울증으로 온 젊은 친구가 변하더라고. 그래서 우울증, 특히 우울증에 걸려서 온 젊은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우울제 아무리 먹어도 안 낫고 항우울제 먹으면 뭐 나아요. 뭐 유전자가 켜져 놨지 생기를 받아야 놨지. 예. 그런데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난 나을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선택을 하면 확실히 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확실한 선택으로 쑥을 극복하시고 여러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